자, 일단 먹방, 먹방하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슈퍼 갔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름이 키커. 키커 조리퐁 바. 아, 조리퐁도 이제 초코바로 나오네요. 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런 거 먹을 때마다 이제 제 건강 걱정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운동하고 있으니까 하나 먹어도 됩니다. 이게 800원이거든요, 800원? 뭐, 그냥 그렇다. 자, 제가 어제 영상 이제 댓글들을 봤는데, 나눔에 관련된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 일단은, 철제 케이스 몇 개죠? 지금 뭐, 지인이 한 개 달라고 하는 거 말고 다 드릴 수 있어요. 몇 개야? 근데 이건 또, 그건 없다. 비닐은 없다. 진짜 케이스만 있는데? 그럼 몇 개입니까? 몇 개야? 대충 4개, 8개, 10개. 10개 있고, 13개 있고, 14개 있고, 15개 있어요. 요런 일반 그 투명 케이스 있잖아요. 요거는 못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플스3가 한 500장 있는데 대충 그냥 느낌상 봤을 때 정식 발매된 플스3 게임이 한 1000장이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집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년 넘어간 게임 지금 구하잖아요. 정말 대부분 상태가 안 좋아요. 게임 같은 거 정말 이렇게 잘 모아오시는 분, 컬렉터 분들이 매각하시는 건 되게 상태가 좋을 수 있는데 일반인이 그냥 가지고 있던 게임들은 정말 걸레짝들이 난무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제가 중고 게임을 사면은 3,000원짜리 똥CD 사가지고 케이스를 교체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뭐 철권 같은 거 이런 거 종이 있잖아요. 자기가 울어버렸다. 그래서 종이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거든요. 문제는 한두 분께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분들 또 오셔서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이럴 거라고요. 제가 박스를 구해갖고 주소를 받고 거기다 물건을 붙여주고 이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최근에 이제 데몬즈 소울 리뷰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채널 그때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어떤 아이템 같은 걸 좀 많이 구해갖고 공유를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날을 잡았어요. 주말 동안 아예 날을 잡아갖고 토요일날 10시간, 일요일날 10시간, 20분 해드렸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도 또 데몬즈 소울 저도 좀 해주세요. 저도 좀 해주세요. 플스5가 하드 용량이 진짜 작거든요. 용량 큰 게임 100기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개도 못 깔아요. 근데 어떤 분이 아이템 공유해달라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게임들 지우고 데몬즈 소울 다시 20분간 또 인스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템 공유 원하시는 분이랑 비밀번호 맞추고 장소 맞추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러면 아이템 한 분 공유해드리는데 평균적으로 30분에 들어가요. 그분 해드리고 다시 게임 지우고 이제 또 게임하고 있으면 또 누가 나타나서 저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또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뭐 아이템 공유해주는 게 아깝거나 이런 거 제가 뭐 어차피 버리려고 했던 거 주는 게 아까운 건 아닌데 이걸 어떤 식으로 주느냐 제 시간이 계속 들어가는 거를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어제 다른 분들 다 필요 없어. 어제 이거 필요하시다고 하신 분들 딱 몇 명 있어요. 한 5명 정도 돼. 그분 중에서 한 명이 총대 매세요. 제가 이거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철제 케이스랑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상태 좋은 거는 다 꺼내서 다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후에 어떤 분께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께 연락해서 그분이 일일이 박스 구해가지고 포장하셔갖고 주소 적고 접수해갖고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신 분. 내가 그러면은 이거 다 보낼게. 저는 겹치는 물건 누구한테 주는 거 아깝지 않아요. 어차피 제가 대파리도 아니고 하나씩만 있으면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그래서 콘텐츠로 괜찮다 그러면은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택배비 같은 걸로 착불로 하지 마시고 선불로 해주세요. 그러면 택배비는 추후에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뭐 기껏해야 10명이면 4만원이면 되잖아요. 아셨죠? 자, 이 영상 제가 댓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스3 게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와 이건 이제 사이트에서 구매한 거예요. 여기 사이트는 제가 항상 이제 너무 좋은 곳이라고 홍보를 하고 싶은데 좀 사장님이 특이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지 말라고 공지로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을 할 수가 없네. 아, 이 뽁뽁이 쓴 거 보이십니까? 여기는 그냥 미쳤어요. 게임도 싸고 상태도 좋고 뽁뽁이도 많이 들어있고 사장님이 미친 것 같아요. 바이오하자드 밀봉이 있어가지고 신품 중고가 보여서 한 2만원이었나 15,000원이었나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DS게임
운해, 상쾌, 통쾌, 틀린 그립, 전지. 안에 좀 볼까요? 아, 이거 신품이네. 가격은 제가 나중에 자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다음에 포켓몬 대쉬. 이거는 기억난다. 25,000원인가 그랬어. 신품이야, 신품. 그다음에 위대한 밥상. 이건 되게 쌌던 것 같은데. 한 5,000원? 신품이고요. 그리고 영어 산매경. 무슨 게임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DS를 한 추억이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DS 나왔을 때, 아, 좀 힘든 시기였죠. 힘든 시기였지. 게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스토쿠. 이것도 모르겠는데, 신품이네요. 아, 이거 비쌉니다. 이게 딱 비닐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좀 레어 게임인가 봐요. 이거 4만원이요, 4만원. 신품인데. 이거 4만원짜리. 무슨 게임인지 몰라요. 아, 디스 게임 이거 언제 모으냐? 마리오 파티 스타러시. 전혀 무슨 게임인지 모릅니다. 신품이고요. 오케이. 마리오 파티 스타러시. 뭐지 이거? 이상한 거 주셨네요. 개원 뭐 파일 같은데 파일? 아머드 코어 포뮬라 프론트? 어? 내가 개운을 샀었나? 아, 제가 개운을 샀네요. 그래갖고 저 파일을 줬구나, 주셨구나. 이거 왜 샀지, 이거? 그냥 사장님이 하나 더 팔아달라고 산것 같아. 신품인 것 같은데? 이거 기레네, 아마. 전혀 모릅니다. 엑시즈의 위협. 기레네, 아마. 그리고, 길티 기어. 이그젝스 액센트 코어 플러스 시리즈 사상 최초 3대3 배틀. 오케이. 길티기어. 피스피 게임이 엄청 많이 나왔더만요. 스타우션 퍼스트 디파처. 퍼스트는 슈퍼콤보이 아닙니까? 펌프 1업 제로. 이건 매뉴얼 없던가 그럴 거야, 아마. 그리고, 이거 좀 비싸가지고 산것 같아. 데드 헤드 프레드? 밀봉이라서 한 2만원 준것 같은데. 이 정도. 오케이, 첫 번째 박스 끝났고. 자, 이거 지금 케이스 엄청 크잖아요. 안에 텅텅 비었습니다. 안에 보이십니까? 몬스터 헌터 4, 몬스터 헌터 4 밀봉 만원, 만원. 그리고 슈퍼 마리오 3D 랜드 이것도 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밀봉. 그리고 이게 뭐 몬스터 헌터 4지? 조견표? 조견표가 뭔가요? 일본 말이네. 아, 이거 한번 빼면은 다시 넣기 힘들 것 같은데. 하지만 전 유튜버니까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캐링 가자고요. 아, 이거 몬스터 크기 같은 거네. 몬스터 크기 엄청 길어요. 와, 씨. 이게 뭡니까? 왕큰 거. 이게 뭐예요? 엄청 큰 거, 얘. 몇 탄이 나오는 거야? 야, 이거 보이지도 않겠다. 궁금하다. 이런 게 나오는 몬스터 헌터가 있다고요? 내가 월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큰건 어떻게 잡아야 돼? 야, 씨. 야, 대박.
이 리오레우스잖아 지금, 그죠? 빨간 거 녹색. 근데 리오레우스 대비 지금 이만큼 크다는 거잖아요. 미쳤네. 리오레우스 되게 큰데 이런 게 존재한다고? 대박. 아, 그리고 이제 댓글 보니까 게임꾸러기님 뭐 이렇게 언박싱 하시고 나서 청소하는 것도 영상으로 찍어달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저도 하고 싶습니다. 예. 뭐 하나라도 영상으로 또 뽑아 먹어야죠. 근데 제가 또 신비주의 컨셉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청소하는 걸 찍습니까? 제가 그건 안 되겠죠. 안 될 거야. 무거운지 몰라. 또 신문지 포장. 여기 여자 얼굴이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섭네요. 이민정 씨 같은 걸로 제 생각에는. 아, 이 포장이 뭔가 되게 허접합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이제 또 코베이 또 경매에서 낙찰 받은 건데, 사실 이 가격에 사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얼마에 끝나나 제가 입찰을 해놨다가 덜컥 낙찰이 돼버렸어요. 이거 아마 15,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패밀리 64팩이랑 작동되겠죠. 배트맨 패드. 근데 이런 상태라는 거. 아, 이게 또 낙찰이 돼버리네. 이것만 돼도 뭐 15,000원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미 개봉을 했는데 친구가 보내준 거거든요. 친구가 그냥 니 필요하지 않냐고 코나미 써있길래. 근데 보니까 이게 게임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PS2 게임인 줄 알았는데 마스터즈 가이드? 무슨 공략 DVD 이런 거 같아. 카드 같은 거 샀으면 나오는 거. 근데 어쨌든 코나미 써있어가지고 덕후 친구한테 그냥 하라고 보내준 거. 그리고 와, 간만에 360 게임 구했는데 이게 엑스박스 360 스트리트 파이터 4 플래티넘판이야. 플래티넘판 제가 없어가지고 친구가 구해줬어요. 장터에서 이거 3만원 주고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 판매자분께서 막 상태 A급이라 그랬는데 보니까 이미 이런 상태라는 거. 그래서 그냥 아휴, 중고장소에 뭘 기대합니까. 좋은 거 오면 감사한 거고. 복불복이요, 복불복. 앞에서 이제 플스3도 여러분께서 막 저 고장난 거 왜 그걸 돈 주고 사느냐, 환불받아라 막 이러셨는데, 중고장터에 또 룰이란 게 있습니다. 한번 샀으면 거기서 끝이다라는 약간 그게 있어요. 물론 끝까지 따져갖고 막 싸울 수 있긴 한데 거기 들어가는 시간, 내 스트레스 생각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뭐 환불받고 이런 거보다는, 주위에 또 이제 기계 잘 만지는 친구가 있거든요. 친구한테 한번 보여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방금 앞에서 이제 언박싱 한 거 사이트에서 구매한 건데 이 뽁뽁이부터 다르잖아요, 그죠? 물건도 좋아, 뽁뽁이도 많이 써. 아, 여기는 진짜. 아, 이게 맞네, 이게. 이거 일단 이거 2018 같은 경우는 여기 있잖아요, 신품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샀거든요. 저거 정가 다 주고 한 59,000원인가? 그러다가 이게 레트로스펙트에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결국 가격 계속 내려가고 있길래, 아, 또 게임꾸러기 아니면 액박 게임 누가 걷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사버렸습니다. 사버렸어요. 스티커 정발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게 대박입니다. 이거 이제 플스2 게임 수집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 4만원이었고 이게 2만원이었나? 근데 문제는 사이드 변색이 심하다는 거. 자, 미스틱 나이츠. 제가 봤을 때 이 게임은 넘버원 플레이스테이션 2 레어 게임이 될 거예요. 왜냐? 한국에밖에 발매가 안 됐으니까. 아, 미스틱 나이츠. 아, 그림은 좀 야리꾸리하게 그려놨네요. 내용이 뭐야 이거 도대체? 파판 에잇의 리노아인가? 리노아 맞나 이름? 긴 생머리에 파란 옷 같은 거 약간 리노아 느낌인데 가슴 부분을 되게 이렇게 좀 딱히 뭐 여자 몬스터도 가슴 부분을 되게 좀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 2 넘버원 레어 게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게임 미스틱 나이츠. 이거 보이시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자, PSP 게임
티랑 파워풀 2011. 2011. 소콤 파이어팀 브라보 빅히트 코디드 건 컨택전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 어쨌든 그리고 슈퍼 로봇 대전 MX 아 이건 궁금하더라. PS2랑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야 원피스 야 PSP 별의별 게임 다 있어. 그리고 강철의 연금술사 엄청 많습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야 이거 대박. 이게 정발판이 또 있었네. 킹덤 아츠 정발판 모든 운명에 우연이란 없다. 크, 멋있네요. 모든 운명에 우연이란 없다. 엑시트 생각하는 엑시트 머리 많이 써야 되는 느낌. 아 메탈 기어 엑시드 이건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게 뭐지? 뭐야 토비 카드가 뭐야? 진상궁무쌍. 테일즈 오브 버서스. 저는 테일즈를 뭐 했더라? 엑박 360으로 나온 것만 다 깼거든요. 베스페리안가? 그거 말고는 뭐 엔딩 제대로 본 게 없어요. 프란틱스 이거 엄청 물량 많은가 봐요. 이거 밀봉인데 2800원인가? 체이스카 재미없게 생겼다. 그리고 니드 포 스피드 언더그라운드 라이벌 니드포 시리즈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깨본 거 하나도 없어요. 니드포 스피드 쉬프트 재밌나 니드포. 그립 쉬프트 야 이것도 완전 재미없게 생겼다. 미칠 듯한 스턴트 드라이빙 계승되는 이데아 코디드 소울. 아, 이 똥게임은 제가 할 시간이 있을까요? 건담 배틀로얄 그리고 MX 언테임드 극한의 코스에 도전한다. 대박 몬스터 헌터 프리덤 앨범판이구나. 정발판이 아니네. 이거 왜 샀지 이거는. 아 맞다 이게 세트였어요. 몬스터 헌터 시리즈 다 해가지고 15,000원인가 그래서 산 것 같아. 이거 있는데 그래서 샀어. 제가 이거 다 있거든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3D 있고 근데 이게 없었거든요. 제가 모너들기 따끈따끈 아이로 마을지 이것 때문에 샀어요. 이거 다 해갖고 15,000원이니까 그냥 싸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는 게임이 아닌 것 같고 송장지 보면은 라코스테라고 돼 있거든요. 라코스테 스포츠. 근데 내가 최근에 옷을 산 적이 없는데 뭐지? 이거는 개인적인 거면 편집될 수도 있어. 아 뭐야 게임인데? 아 이분이 옷장사 하시나 보다. 옷장사 하시나 봐. 이거는 기억이 나지. 이거는 기억이 나지. 게이머분 중에서 옷장사 하시는 분께서 그 매점에서
그 매점 택배 사용하셨나 봐요. 이게 스턴판 샤이닝 포스 1, 2, 3 해가지고 7만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리뷰 한번 해보려고. 3가 그렇게 재밌다 그러던데. 물론 할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로 소주에 왔고요. 화이트 진로 두꺼비. 엄청난 신문이 들어있고요. 아 이거 왔네요. 이거 이게 왔네 드디어. 야 근데 이거 상태 안 좋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 오케이 뭔지 알 것 같아. 자 이것도 코베 경매에서 낙찰받은 건데 네오지오팩이거든요. 네오지오팩 다 해가지고 35만원 정도에 낙찰받은 것 같은데. 야 포장 특이하네요. 비닐 랩으로 덜덜 감아져 있고요. 랩을 푸니까 네, 봉지로 또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3개에서 35만원 경매 낙찰 받았고요.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월디우로즈 2 일본 내수판이고 상태 뭐 그냥 플레이용. 제가 월드로즈 2가 없거든요. 어 매뉴얼까지 있네. 아싸 매뉴얼 없는 줄 알았는데. 대박. 오케이, 플레이용 이것 때문에 샀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 이 스티커 보이십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식 발매판이거든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네오지오 게임 소개하면서 아랑전사 스페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냥 무조건 제가 최고가 입찰해 버렸어요. 외수판인데 한국 버전이라는 거. 어 뭐죠 이거? 아 매뉴얼 접히면 안 되지. 이게 뭐야? 에이 진짜 이게 얼마짜린데 씨. 이 스티커가 뭐라고 참. 용할건 2. 팩 상태는 뭐 양호합니다. 이게 지금은 재팬이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뒤에 보시면은 메이드 인 재팬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후반기인가 전반기인가 하여튼 코리아라고 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정발판을 모으고 있는데 상태 양호합니다. 그냥 창고에서 박혀서 그냥 그대로 있었던 딱 그 느낌이야. 이 정도면 되게 양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라이 쇼다운 1. 이거는 상태 되게 안 좋네. 야, 이거 완전 똥팩이었는데 요즘 네오지오팩이 다 비싸져가지고 이거 그래도 한 3-4만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팩 상태 괜찮네. 케이스 막 네오지오 오래된 거 보면 막 플라스틱 안쪽에 막 깨진 거 많거든요. 이거 양호하네요. 좀 닦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 방이 너무 어지러워서 지금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좀 정리정돈하고 또 내일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게임꾸덕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